네, 한준호 의원입니다. 저희가 국감을 시작하면서 우리 상임위내에서 구글 이내결제 30% 강제에 대해서 반드시 국감 중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상정하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라고 논의를 일방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6건의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 6건이 동일한 사안인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 상임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입법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법안에 대해서는 자체 취소를 하시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정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야가 컨센서스를 이뤘다라는 걸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6건의 저희 법률안들이 검토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 내에서도 뭐 구글의 로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뭐 이상한 기사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구글 정책 시행 후에 저희가 이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소급 입법 논란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고 상정 후에 법안 소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의를 하고 손 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견을 정조율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국회법 제57조 2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위원회에 이 내용들을 회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손 놓고 있지 말고 상정 이후에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던지, 이견을 영 좁힐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안건조정위원회로 가져가서 저희가 이것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정민 의원님.